엄마, 얘 좀 업혀줘요. 아, 왜 업고 가? 안고 가지. 아, 손목이 약간 시큰거려요. 왜? 다쳤어? 아, 한복 상자 떨어지면서. 아이고. 이. 조심해, 조심해. 자. 지금 지금 지금. 아이고, 무거워. 산에 녀석이랑 그냥. 이미는 뭐 하고 있냐? 집에 가는 거 보고 왔어요. 아이고, 거품 먹고 넘어질지도 몰라. 거품은 말이요, 비치애미보다 장모님이 물기가 쉬워요. 더 살면은 뭔 꼴을 더 볼까? 산 넘어 산이여겨. 엄마, 이게 마지막 산이야. 어? 이번 산만 잘 넘으면은 앞으로 좋고 아름다운 꼴만 보게 돼. 어? 약속할게. 응. 이거. 야. 아, 내가 어떻게 들어? 손 이런데. 아, 이 짝손. 아, 그냥 엄마가 들고 같이 가요. 미쳤냐, 내가? 엄마, 백시장도 맞들면 낫다고. 자식이 힘들 때 좀 보탬이 돼야지. 나 끌어들이지 말어. 고래사비, 늙은 애미 머리 터진다. 응? 애기 깨. 아, 얼른. 아이고, 나 여기 근처 어디 가까운 절로다가 그냥 도망가고 말 거야. 에이. 얼른. 자자야, 우리 화이팅. 좀 시끄럽더라도 참자. 인생 희노애락은 좀 일찍 한치 느껴보는 것도 괜찮아. 메뉴 딱 세 가지, 아니 네 가지로 할 거야. 아침엔 샌드위치. 힘들게 아침부터? 당분간 고생 좀 해야 돼, 기반 잡으려면. 고생 없이 어떻게 돈 벌 생각을 하니? 아, 그래도. 어쨌든 들어봐. 아침엔 바쁘니까 아침들 못 먹고 나가잖아. 새벽에 일어나서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사람 하나씩 사가게 할 거야. 그리고 점심은 든든히 잘 먹어야 하니까 비빔밥. 저녁은 중학생 애들 많이 오니까 떡볶이하고 라면. 정말 할 수 있겠어? 나 건강하잖냐. 내가 그럼 거들게. 공부하는 네가 뭘 거둬? 누나 습작한다며. 매상 봐서 웬만큼 궤도 오르면 미숙 엄마 아르바이트 시키고 시간 낼 수 있어. 엄마 거들라 그래. 봐서. 엄마랑 난 사사건건 안 맞잖아. 고춧가루 더 넣어라 마라. 짜다 어쩌다. 엄만 잔소리 할 거야. 차라리 친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. 할머니 신경통 있잖냐. 아, 좋은 생각. 할머니 나와서 그 손님들한테 욕하라고 그래. 야, 뭐 욕쟁이 할머니? 어, 친할머니 욕 잘하잖아. 할머니 스트레스도 풀고 요즘 은근히 욕들 좋아해. 아이고, 누가 욕을 좋아해? 야, 너도 나가서 하네? 그렇지. 습관돼. 그냥 분위기 맞추는 거야. 우리 학교 물이 좀 그렇고. 야, 네 아빠. 엄마랑 같이 안 나갔어? 아니. 뭐 약속도 갔나 보지. 갔나 보지가 뭐야 이거 사. 아버지한테. 아이고, 손목도 시원찮은데 무슨 약수터를 가. 호박아, 너 방 청소 좀 해라. 내일 손님 오는데. 어. 아이고, 이것도 남자라고 그냥 호레비 냄새가 나네. 아니, 무슨 호레비 냄새야? 총각 냄새지. 야, 산호방은 냄새 안 나. 원래 그 야성이 살아있는 수컷들만 냄새나는 거야. 난 야성이 죽었냐? 형은 공부하느라고 야성이 다 빠졌지. 얼굴에 늑대끼 하나 없잖아. 아이고, 듣고 보니 좀 그래 보인다. 어? 뭘 거니? 늑대끼 없는데 강진 왜 나 좋대냐? 걔 얘기는 하지 마. 진짜 걔네 엄마 똑장사 맞아? 그럼 내가 거짓말해? 뭐 좋은 거라고? 엄만 진짜 부탁인데 사람 차별 좀 하지 마. 사람 차별 아니야. 산호하고 안 어울려. 엄마가 뭐 봤어? 창문으로 내다봤어. 내 보기엔 잘만 어울려. 아이고, 잘한다. 누나가 돼가지고 그냥 고시 공부하는 동생 연애질이나 충동질하고.
무슨 충동질이야? 아, 이거 충동질이지 뭐야? 아,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들 마요. 엄마, 진짜 라인이 확 달라졌어. 그 수술 부작용은 없는 거지? 아이고, 그럼 병원에서 제대로 했는데, 이놈아. 아, 내 마누라도 이 다음에 짜가면 어떡해? 아이고, 그런 얘기는 모른 척해. 형은 어쩔 거야? 와이프 가슴이 자연산 아니면. 그걸 어떻게 알아? 고백할 리도 없고. 딱 보면 안 돼. 이제 이 자연산은 누우면 펑퍼짐하게 퍼지는데 인공산은 누워도 형태가 그대로래. 그치 엄마? 어린 녀석이 별걸 다 한다. 내가 뭘 어려. 야, 얜 너하고 달리 까졌어. 어허? 표현을 해도. 그럼 뒤집어졌냐? 오빠가. 어, 아빠다. 아휴. 어느 집이나 막내는 막내 짓해. 쟤 좀 너무 출싹거려. 우리 앞에서만 그래, 집에서만. 아유, 그럼. 왜 이렇게 안 따져? 어디 갔었어? 어, 왜네요? 아, 어머님 집에 갔었구나. 어머님이 에바 달래요? 오빠가 얘 좀. 어. 당신 속상할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. 할머니 또 해보게 하셔? 그런가 봐. 저기 들어가. 얘기 좀 합시다. 뭐 심각한 얘기야? 뭐 어머님이 잘못되셨어요? 아니야. 그럼